2층 나가고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. 무슨 거야? 드리프트. 도와줄 거야? 도와줘? 도와줘. 바라봐. 됐어. 집에 있어. 도와줘. 그래도 도와주면 알바비 줘야 돼. 됐어. 나 가끔 당신 방송국 때려주며 뭐지 그린캅 달랬잖아. 똑같아. 집에서도 목소리가 크시군요. 옆집까지 들을 수 있어요. 어? 알았어. 많이 안 주더라도 나 조금만 저거 할 테니까 와서 도와준다고 도와줘. 오늘 이탄 줘야 돼? 일단은 오늘 조사 하는데 돈 얼마 줘요? 얼마 벌어? 사람아 돈 같은 소리 이게 돈이 안 돼서 내가 한다. 직접. 당신은 바빠야 돼. 집에 있는 거 보다. 오늘 집에 있으면 아침, 점심, 저녁 새 새끼 다 챙겨줘야 되니까. 새 새끼가 뭐냐? 새끼! 아, 그것도 새, 새끼 낳기나. 어. 삼끼, 삼끼. 아, 당신 다 한국 사람 아닌데. 아, 어, 진짜 새끼네. 또. 뭐지 또 보였어? 할아버지 같대. 청소 아, 할아버지. 어, 사장님이시군요. 아, 청소 아저씨. 어우, 이렇게. 아, 네. 야, 미리 다 준비를 해가냐? 어, 이렇게 됐구나. 아, 100짜리는 안 맞지? 한번 이거 봐. 나 도와준다. 어디 맞아? 그래, 사이즈 100이 아니다. 105. 오늘 일상 줘야 돼. 지금 몇 시야? 1시간. 아, 저렇게 새 건물 네. 먼지나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. 깨끗하게 다 닦아놔야 돼요. 나 1시간 2만 원 받을게. 지금. 이야. 11시 17분. 이야. 몇 시간 하는 거 봐야 되죠? 우리 글라 넘어간다. 네 시간 걸려요. 와. 아니 마스크라도 쓰고 가시지. 작업하면 더워서. 아, 그럴 수 있네. 마스크하면 답답하죠. 날씨 하는 거 보기 좋은 것 같아요. 앞으로 또 일을 많이 들어오면 좋겠어요. 집에 있는 것보다 발 나가야 되니까. 나도 지금 스타몰려. 원래 나 타몰려 팬 아닌데. 아니 저기 에어컨 있는데 에어컨을 키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에어컨 아직 연결 안 돼서. 연결 안 돼서. 아, 여름이니까. 그렇죠. 네. 에어컨 켜도 더워요. 청소하는 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. 네, 시원하게 하시네요. 일이 잘해요. 이렇게 도와주고 파일럿 끝날 수 있으니까. 하고 이것도 많이 벌고 올 수 있어요. 일등 진짜 줘요? 사장님? 안 줘요. 안 줘요. 악동 남편 아니에요? 아니 뭐 해도 잘할 것 같아. 네. 아, 뭐, 직접 이제 요리까지. 사장님. 뭐 만들어요? 양념장. 이거는 완전히 우리 양념장인데. 아 식사 준비하고 있어요. 저거 와, 이런 거 가지? 거예요, 저거? 우리 엄마랑 하는 건데 나 잘 못한다. 대박. 육수 내는 거야? 설렁다? 아니 무겁고. 아 두껍고. 그죠? 가나 음식 못 돼요. 지금 시키면 못 돼요. 한번 말 없어요. 더 한국 음식 더 잘한 것 같아요. 재료 때문에 재료가. 재료가 없는 게 많죠. 나 왔어. 아 드디어. 어 가봤어. 네. 가양이 몇 학년이에요? 5학년. 5학년. 약간 사춘기인가? 아직 사춘기 아직 안 왔어요. 아직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조금 시작이지. 시작이지. 귀엽네요. 이제 핸드폰이 엄마 아빠보다 훨씬 그러니까. 좋지.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네요. 그럼요. 저희 집 애들도 딱 저래요. 그렇죠. 도. 뭐 할 거 했어? 응. 할 거 뭐 했어? 나야? 그거. 그거 뭐야? 일기. 그 일기만 하면 돼? 응. 끝났어? 어? 응. 그거 할 때 아빠 얼굴 좀 쳐다보고 봐, 얘기를 해. 근데 그냥 조합하고 싶지만. 엄마의 관심이 없죠, 이 나이는. 아니 방금 쳤다고 뭐 자꾸 그만하래. 아니 난 너 그거 그렇게 갖고 노는 거 싫어, 나는. 아, 아빠 용돈 좀 줘. 용돈 같은 소리 하지 말아. 아빠가 일주일에 5천 원씩 준다 그랬잖아. 너 아빠가 5천 원 안 줬어? 저때? 줬어? 안 줬어? 그거 아빠가 밥 사 먹으라고 그랬잖아. 이래근 대화는 굉장히 많은데 다 언성들이 높아. 그게 뭐가 그거야? 그럼 밥 사 먹으라고 준 돈이고 그럼 내 용돈으로 밥 사 먹어? 아 말싸움 이제 안 되죠. 말싸움이 이길 수 없어요. 속상할 것까지는 없고 단지 이제 근데 아빠가 착하시다.
아니 공부 잘하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또 못하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또 다른 요 친구들 하지마 다른 친구들 아, 쫓기네 좋겠어요. 근데 잘해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제 내 욕심이 이제 조금만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아 그거 조금 더 하는 걸 안 하려고 그러니 참 응? 자, 많이 보세요 열심히 애기들한테 참여 이거 하면 돼 기회가 많아지지 맛있어? 오 이거는 이거는 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해놓고 가면은 자기 집에 없을 때 어? 그냥 이렇게 내가 국수 싸면서 그냥 집에서 가영이나 같이 먹으면 돼 먹고 싶다 다음에 우리 집에 눌러보세요 시흥으로? 네 만들어 드릴게요 따님한테 잔소리 들을 것 같은데 문화 아저씨 뭐냐고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? 20년, 한 18년 전에 제가 이제 가나 가서 장사를 했어요. 뭐 중고차 팔고. 어떻게 가나까지 갈 생각? 뭐 부품 팔고 그러면 이제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. 그 낮에 이제 갔는 처음에는 이제 눈에 안 띄었어요. 내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길도 모르고 하고 그러니까 좀 많이 이제 길도 그렇고 많이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줬죠. 그러다가 이제 만나게 되고 자주 만나게 되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. 좋아하게 됐죠. 아. 오, 예쁘다. 와, 와우. 저 왕관 같은 건 뭐야? 오, 이거 이게. 예쁘다. 스카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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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. 그렇습니다. 성격하지. 우리 엄마한테. 그래도 한번 가, 엄마 한번 글라리스 보라고. 보는데 인사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어요. 좀 기분 나쁘지, 솔직히 말을 하면. 하고 임시도 배불른데 아, 임시하고 가셨구나 내가 엄마가 가끔씩 엄마한테 연락하고 뭐 그때는 또 엄마한테 반찬 같은 거 해줬지 반찬도 해주고 김치 같은 것도 해주고 뭐 와로 뭐 지하 그런 데 살았어 사는데 엄마가 한번 왔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나가니까 자살인 줄 알았어 와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지 안쓰러웠고 우리 신랑 보고 우리한테 돈 준다고 또 큰 집에 가라고 하고 그때 돈 줬어 우리 빌라 집 세 드리룸 이사 갔지 아, 그래도 나름 공을 많이 들였네요 그렇죠 당신 빨리 나가야 되니까 뭐? 돈 벌어 빨리 나가야 되니까 계속 돈 이야기 많이 하네요 뭘 나가, 나가기는. 돈 빨리 벌어와야 됩니다. 아, 빨리? 야, 이제 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. 조금만 기다리면 돼. 너무 보채주면 안 돼, 보채면. 응? 어, 갑자기 비빔국수 너무 먹고 싶은데. 어떻게 걷자, 아니. 생활비 없잖아. 내가 버는 거 못 잘리니까 당신 또 빨리 나가서 해야 되니까. 생활비 못 잘리잖아, 제가. 진짜 조금만 기다리라고. 고치지 말고. 이번 달만 참아. 이번 달만 넘어가면 괜찮아. 이번 달? 돈 모을 수 있어. 잘 먹었습니다. 아 갑자기 안 매워졌어. 국수 먹는 그런 행복한 그 장면에서도 계속 한숨 쉬시면서 돈 얘기를 하세요. 아니 지금 두 분 청소도 열심히 잘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예요? 아직까지는 일이 없으니까 도와주고 싶은데 일이 없죠. 한 달에 몇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어요? 정서일? 한 달 두 번? 한 달에 있으면은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두 번? 두 번? 네, 한 두 세 번? 아, 네. 좀 많이 부족한 거죠? 좀 더 나가야 이게 그렇죠.